반갑습니다. 오늘은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2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머리 사람들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머리는 우리 인류 문명사의 가장 효시이며 가장 앞장선 종족이 머리족입니다. 이 머리는 북미 인디안과 남미로 거쳐서 아프리카 인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머리 사람들이 진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고대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아버지는 북미에서 아파치라고 하는데요. 같은 용어라고 봅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 인류 문명을 만든 거룩한 분을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영어로서 바, 부, 비, 배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요. 물론 V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 북부권에서는 V로 나오죠. 헝가리,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저 위쪽은 V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바, 부, 비 이렇게 표기가 됐죠. 그런데 이것이 또 인도 유럽의 변형이 되면 또 된소리로 나타납니다. 파, 푸, 피 이렇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F도 이렇게 간혹 사용됩니다. 파.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파파. 파파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파파는 파파 이렇게 나옵니다. 파파. 어머니는 마마. 마마. 어머니는 마마. 아버지는 파파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영어에서 파더라고 그래요. 파더. 이것을 좀 더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파들이 어째서 아버지가 됐는가? 이 파들은, 이 파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H는 무엇이고 ER은 무엇이냐? ER은 L입니다. L. L는 우리라는 뜻이죠. 우리의 변형입니다. TH는 국외음화로 하면 CH입니다. 처 되죠. 우리 처의 아버지. 그럼 처의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처의 아버지. 우리 처의 아버지. 이게 영어로 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처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검은 머리 사람들 이족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족. 이족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가 1강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차, 추, 치, 처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 처는 바로 묘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족에서 아버지라는 명칭이 나왔다 하는 것을 영어의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MOTHER
우리 처의 어머니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그래서 영어의 마들 파들이 따지고 보면 둘러가지고 때리나 그냥 막 바로 때리나 같다는 거죠. 영어 표기에서 이야기하는 마들 파들과 바보비베 부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변형이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기가 세계 지명에 또 영어 사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한경도 사투리에 보면 아바이. 아바이. 그리고 오마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애비. 니 애비가 잘못했네. 애비. 예.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몸만 바뀐 겁니다. 여기서 A가 들어가면 아비, 아비가 되죠. 아비. 그런데 몸이 E로 바뀌니까 애비가 된 것이죠. 같은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경도 사투리가 지금도 카자흐스탄 지명에 나타납니다. 아바이, 오마이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고대에 기록된 그 지명에서, 카자흐스탄 지명에서 고대에 우리는 카자흐스탄이 바로 옛날 우리가 살던 선조들이 살던 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북한 사투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바이, 오마이, 예. 마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이라는 또 표기가 태국에 보면 나타납니다. 치앙마이. 치앙마이. 마이에 나옵니다. 예. 이 마이는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마이라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은 이 단어의 제일 끝부분인 의미가 그리스어의 형태라는 거죠. 그리스어는 제가 관찰해 본 바 고대에 쓰여진 그리스어의 의미의 아이가 붙어 다닌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1강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고대 그리스는 예, 검은 머리 사람들, 머리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마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아버지는 인류 문명을 선도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역시 인류 문명의 문명을 선도했던 종족으로서 기록되고 지금도 각 세계 지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좀 더 재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호칭이 어머니 호칭이요. 마, 무, 미, 매, 모. 모는 한문으로 어미 모자가 맞죠. 이렇게 나오죠. 모. 앞에 붙어, 오가 붙으면 오메 되죠. 오메. 요거는 A가 붙으면 아미. 아무.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식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도 수식을 해 주는, 붙어 다니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어머니를 수식하는 게 거룩한 어머니가 오메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메르 문명의 도시국가 이름이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수메르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엄마 혹은 우리말로 엄마가 되는 것이죠.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표기가 아주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암 엠 임 우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어머니는 이 M에다가 다양한 수식인 이런 글자가 붙어서 어머니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머니로 쓰여진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인류 문명사에서 제일 첫 번째는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양력이라고 보죠. 태양을 양력 기준인데, 두 번째는 달입니다. 달. 또는 음력이라고 보죠. 달. 달은 영어로 달. 달입니다. 이 달이 중요합니다. 달이 또. 우리가 흔히 태양만을 중요한다 하지만은 달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달은 바로 고조선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아사달에서 근무했습니다. 아사달은 아사달. 이 아사달은 아사와 달로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아사달을 뭐 아침에 떠오르는 뭐 좀 곧 뭐 응달, 양달의 뭐 그 달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달이란 것은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달과 태양이 어울려서 빛을 예물로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밝다는 것이죠. 밝을 명입니다. 밝을 명 한자를 보면 태양과 달이 들어가 있어요. 태양만 밝은 게 아닙니다. 달도 밝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밝을 명자라고 그러는데 밝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달이 그만큼 예, 인류 문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고조선의 정체성은 떠오르는 달입니다. 아사는 제가 연구한 바 아시의 변형으로 봤습니다. 경상도에서 아시 빨래가 있어요. 아시 빨래. 그 다음에 아시옷. 이때의 아시 옷은 처음 입는, 착용하는 옷. 아시 빨래는 처음 빨래. 옷을 사가지고 입다가 지저분해서 다시 처음으로 세탁하는 것을 경상도에서 아시 빨래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시는 어디서 왔는가? 아사의 변형입니다. 아사는 아사가 되는데 여기서 몸이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아시로 된 거예요.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처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도다 오르는 산이 이래 있으면 달이 도다 오릅니다. 초성달을 이야기하죠. 초성달, 초성달. 초성달은 이제 도다, 달이 생기는 거죠. 살짝 생기가지고. 요걸 한문으로 하면 신월입니다. 신월. 신월은 세 신자의 달월자. 새로 돋아오르는 달. 그것은 초성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정체성은 바로 초성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월이 아닙니다. 만월이라는 것은 보름달이 만월인데 초성달입니다. 그래서 아사달, 아사달이 바로 처음 돋아오르는 달,
그것이 아사달이라는 거죠. 이 아사달에서 고조선이 BC, Before Christ, 기원전 2333년 전에 건국을 했다는 것이죠. 달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그전에는 태양이었어요. 환웅 시대나 환인, 뭐, BC 4000년, 5000년, 오랜 그 전에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이 달을 정체성으로 삼아서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고조선의 아사달 문명이 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는 고대의 오늘날 인디아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인디아, 인도를 하는데, 사실은 고대의 인도는 이 인디아가 아닙니다. 브라트라고 불렸어요. 광명의 머리입니다. 광명의 머리. 이것도 광명이 나오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달의 달 문명이 인도로 북부로 들어가서 차츰차츰 광역을 넓혀가지고 인도 남부로 해서 스리랑카까지 고조선의 달 문명을 만들고 달 국가를 만들고 달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유카야 연맹체입니다. 오늘날 강단 사학에서는 가야가 한반도에서 건국된 것이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민사관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는 제가 연구한 바 가야 연맹체, 가야 집단 혹은 연맹 체를 사람들은 유가야라고 부릅니다. 왜 육, 가야 중에 왜 육이라는 것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북도 칠성 중에서 가장 밝은 별 6개입니다. 그게 육가야고요. 가야 사람들의 정체성은 제가 연구한 바 딱 종족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키다이 사람들이에요. 중앙아시아의 이란 혹은 이란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이었고 이 사람들 스키다이입니다. 이 스키다이 종족들이 대거 인도 북부로 들어가서 오늘날 육가야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힌두교를 만들게 되고요. 언어는 다양한 언어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달 언어, 달 언어를 만들게 되죠. 이러한 것은 제 책 2권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설명은, 달에 대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아사달이 돋아오르는 달인데, 가야 연맹제 사람들 중에 그 한 국가라고, 한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연맹체라고 한다면 쿠샨 제국이 있습니다. 쿠샨은 이래 나오는데요. 이게 글자가 샤가 차로 됩니다. 그래서 차 사람들의 집단이 쿠샨입니다. 이 제국이 나중에 멸망하고 이 제국이 결국은 중국 측 사서에 보면 월지국이라고 나옵니다. 달이죠, 달. 고조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달입니다. 이 쿠샨이 멸망을 시킨 나라는 키타리트입니다. 키타리트.
달의 집단이죠. 달의 집단. 그 다음에 키타리테에 이어서 또 등장하는 나라 이름이 에프탈리테입니다. 에프탈리테. 이것도 달입니다. 탈리, 달이에요. 계속 달, 아사달에서 월지로 해서 키타리테로 해서 에프탈리테까지, 에프탈리테는 서기 6세기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서기 6세기 경에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 아사달, 이 달이라는 이름이 연결돼가지고 정체성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이죠. 또한 인도 북부로 들어간 가야 연맹체 사람들 중에 BC 198년경에 인도 아소카 왕이 인도를 통일할 무렵에 많은 전쟁 난민이 발생해서 그 난민 일부는 중앙 멕시코로 흘러가고 또 대다수는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등지로 7개국으로 분산 진출했다는 것을 제 책 5권에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두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